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깃발 워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와 깃발 색깔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에 부합하며 성경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깃발 워십은 일부 교회와 신자들 사이에서 예배의 한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 찬양, 춤과 같은 다른 예배 형태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배에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깃발 워십을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춤과 찬양이 예배의 일부로 등장하는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와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깃발 워십도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색깔의 의미입니다. 기독교 전통과 예배에서 색깔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깃발 워십에서 사용되는 색깔들은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깃발 워십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성경적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예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가입니다. 깃발의 색깔은 각각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깃발 워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수 있지만 설명을 통해 그 의미와 목적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예배의 다양성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구체적으로 자세히 성경 말씀으로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함께합니다. 자, 깃발 워십과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깃발 워십에 대한 성경적인 언급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깃발 워십과 관련하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근거입니다. 춤과 찬양입니다. 다윗의 춤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에 따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궤를 큰 소리로 외치며 나팔을 불고 가져오니라. 이 말씀은 춤을 통한 예배가 성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에서의 춤입니다. 시편 149편 3절에는 그들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찬양과 예배의 다양한 형태를 허용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깃발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깃발은 하나님께 대한 승리와 기쁨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으니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난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승리의 상징임을 나타냅니다. 기념과 표식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에 군기와
자기 조상의 집에 기후 곁에 진을 치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기, 깃발로 자기 집과 진영을 표시한 것은 깃발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한 상징적 도구였음을 보여줍니다. 깃발의 색깔과 성경적 의미입니다. 깃발의 색깔에는 각각 성경적 상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각의 색깔과 그 성경적 의미입니다. 빨간색은 피와 구속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니. 아멘. 빨간색은 성령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더니. 아멘. 정리하면 빨간색은 피, 구속, 성령의 불, 사랑을 의미합니다. 주황색은 용기와 희망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희망의 빛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에 어두운 데서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아멘. 주황을 정리하면 용기, 인내, 희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영광과 기쁨입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노란색은 기름부음입니다. 시편 45편 7절 말씀에 기쁨의 기름을 내 동료보다 더 많이 부르셨도다. 아멘. 노란색은 영광, 기쁨, 기름부음을 의미합니다. 초록색은 생명과 성장입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 신학계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으며. 아멘. 초록색은 치유이기도 합니다. 시편 23편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초록색을 정리해드리면 생명, 성장, 풍요, 치유입니다. 파랑색은 계시와 하늘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에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아멘. 그리고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아멘. 파랑색을 정리해드리면 계시, 하늘, 성령입니다. 남색은 영적 통찰력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총명이. 아멘. 깊은 명상이기도 합니다. 남색은 시편 119편 27절 말씀에 주의 법도를 깨닫게. 아멘. 남색은 깊은 명상,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보라색은 왕권과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속죄입니다. 보라색은 속죄. 마태복음 27장 28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아멘. 보라색을 정리하면 왕권, 영광, 고귀함, 속죄의 의미입니다. 흰색은 순결과 의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오. 아멘. 승리와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진대. 아멘. 흰색을 정리하면 순결의 승리,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검정색은 겸손과 회개입니다.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아멘. 검정은 주에 대한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주의 싹은 사망이요. 아멘. 검정색을 정리해드리면 겸손, 회개,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금색은 하나님의 임재와 왕의 위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1절 말씀에 그 안팎을 순금으로 싸고. 아멘.
그리고 금색은 거룩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기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아멘. 금색은 하나님의 임재, 왕의 위엄, 거룩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은색은 구속과 정화입니다.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연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그리고 은은 지혜입니다. 잠언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은색을 정리하면 구속, 정화, 지혜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깃발 워십은 춤과 찬양의 형태로 성경적 원칙에 부합하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깃발과 춤이 사용된 예를 통해 깃발 워십도 예배의 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각각의 색깔은 성경적 상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어 예배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지개 일곱 빛깔 색깔의 의미입니다. 빨간색은 피, 구속, 성령, 불, 사랑. 주황색은 용기, 인내, 희망. 노란색은 영광, 기쁨, 기름 부음. 초록색은 생명, 성장, 풍요, 치유. 파랑색은 계시, 하늘, 성령. 남색은 깊은 명상, 영적인 통찰력. 보라색은 왕권, 영광, 고귀함, 속죄. 기타 색깔 흰색, 순결의 의, 승리, 부활입니다. 검정색은 겸손, 회개, 죄에 대한 죽음. 금색은 하나님의 임재, 왕의 위엄, 거룩함입니다. 은색은 구속, 정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열방예배와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하로우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표현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다윗 왕조는 한때 위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에서 새로운 싹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분이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입니다. 본문에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표징이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징, 깃발입니다. 군대가 전쟁 중에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이 온 세상에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이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니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마지막으로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광스럽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임재로 인해 풍성해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후들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본을 따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민의 깃발로 모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며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만민의 깃발, 모든 열방에 돌아올 구원자시며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영화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천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주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삶과 예언은 주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고한 예언자였으며 그의 예언과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출생과 초기 생애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나도드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소명과 초기 사역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못해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소명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입니다.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치세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주전 640년에서 609년의 계획 운동 시기부터 시드기야 왕 주전 597년에서 586년의 통치 기간 그리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으며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사역과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메시지는 유다 왕국을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철학에 들어서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심판독으로 보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 백성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으로 인해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는 그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절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의 맥락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장 12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전체 사역과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뿐 아니라 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킨 바벨론의 심판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사역은 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당시와 현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며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수비를 굳게 하라.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벽을 배치하라.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하신 말씀을 정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군대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전투 중 깃발은 군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군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집결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표명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첫 단계는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수비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방어를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괴체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체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벽을 배치하라. 예레미야는 또한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병을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키고 돌봐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방비병은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돕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 12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영적 방어를 철저히 하며 서로를 지키고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나의 길을 세우리니. 어디에 세우리니? 만민 위에 세우리니. 이사야 49장은 성경의 중요한 장으로서 이사야 예언서의 후반부에 속합니다. 이 장에서의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6절,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무입니다. 1절에 보면 먼 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종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며 이는 그가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3절은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로 불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4절은 종이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5절과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단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구원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는 이 종이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지배자들에게 경멸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으며 결국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8절, 하나님은 종과 언약을 세우고 백성을 회복시키며 땅을 다시 분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풍요한 삶을 제공하며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13절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에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과 18절, 14절, 시온 이스라엘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불평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분도 시온을 잊지 않으시며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시온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며 시온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시온의 번영입니다. 황폐했던 시온이 이제는 그 주민들로 가득 차고 그 자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1절에서는 시온이 놀라며 버림받았던 자신에게 이렇게 이 많은 자녀들이 생겼는지 묻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22절 말씀. 나의 길을 만민 위에 세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손을 열방을 향하여 들어올리며 나의 길을 만민을 위하여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높이 세우는 것은 구원의 약속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 깃발 아래 모든 민족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깃발의 의미를 말하고 계십니다. 깃발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군대의 상징이었고 모든 군사들이 그 발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그분의 권위와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원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구원의 신호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그 깃발 아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성취된 예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기환이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들들과 딸들의 기환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대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고 그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도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결단을 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감사드리며 그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의 구원 계획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의 종과 시온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구원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으로도 해석되며 그의 사역과 구속 사명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복과 번영을 보장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믿음과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으로 나의 길을 세우리니. 어디에 세우리니? 만민 위에 세우리니. 이사야 49장은 성경의 중요한 장으로서 이사야 예언서의 후반부에 속합니다. 이 장에서의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에서 26절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무입니다. 1절에 보면 먼 섬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부름받습니다. 이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절은 하나님의 종은 날카로운 칼과 같은 존재로 묘사되며 이는 그가 강력한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3절은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로 불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4절은 종이 자신의 수고가 헛된 것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보상을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5절과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단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어 구원을 전파라고 하십니다. 7절에서는 이 종이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지배자들에게 경멸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으며 결국 왕들과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을 예언합니다. 할렐루야. 자,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구원과 회복의 약속입니다. 8절, 하나님은 종과 언약을 세우고 백성을 회복시키며 땅을 다시 분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억압받는 자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풍요한 삶을 제공하며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13절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에 기뻐할 것입니다.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과 18절, 14절, 시온 이스라엘이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불평합니다. 15절에서 16절은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잊지 않는 것처럼 그분도 시온을 잊지 않으시며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위로하십니다. 17절에서 18절은 하나님은 시온의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며 시온이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권면합니다. 19절에서 21절은 시온의 번영입니다. 황폐했던 시온이 이제는 그 주민들로 가득 차고 그 자리가 부족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21절에서는 시온이 놀라며 버림받았던 자신에게 이렇게 이 많은 자녀들이 생겼는지 묻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본문 말씀 이사야 49장 22절 말씀, 나의 길을 만민 위에 세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손을 열방을 향하여 들어올리며 나의 길을 만민을 위하여 세우리니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려면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약속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높이 세우는 것은 구원의 약속과 회복의 상징입니다. 이 깃발 아래 모든 민족이 모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은 깃발의 의미를 말하고 계십니다. 깃발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은 군대의 상징이었고 모든 군사들이 그 발 아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그분의 권위와 임재를 나타냅니다. 구원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깃발은 구원의 신호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이 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우신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그 깃발 아래 모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성취된 예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입니다. 포로된
자들의 기환이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죄와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아들들과 딸들의 기환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 구체적인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대에 대해 신실하시다는 증거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이고 그의 구원을 경험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도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결단을 내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감사드리며 그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회복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서 우리의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헌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의 구원 계획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해 깊이 깨닫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49장은 하나님의 종과 시온의 회복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구원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 예언으로도 해석되며 그의 사역과 구속 사명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회복과 번영을 보장하십니다. 이사야 49장에 믿음과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과 구속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하로우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사역을 예언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라는 표현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다윗 왕조는 한때 위대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쇠퇴하고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에서 새로운 싹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자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분이 다윗의 후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입니다. 본문에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오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표징이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백성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표징, 깃발입니다. 군대가 전쟁 중에 깃발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한 민족이나 한 나라를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이 온 세상에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깃발이 되어야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과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 이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리니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사명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과 친구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마지막으로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영광스럽고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 참된 평화와 기쁨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느니 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임재로 인해 풍성해지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변화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의미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줍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후들리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본을 따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사랑과 자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민의 깃발로 모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의 아름다운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들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이는 예수님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의 실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깃발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며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11장 10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만민의 깃발, 모든 열방에 돌아올 구원자시며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영화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천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에스겔 27장 7절 말씀으로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의 여정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27장은 선지자 에스겔이 두로에 대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두로는 고대 페니키아의 주요 도시로 강력한 해상 무역국이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에스겔은 이 부와 권세에 대해 경고하며 그들의 자만과 교만을 지적합니다. 에스겔 27장의 첫 부분은 두로의 번영과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2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닷가에 거주하며 여러 선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는 예언이 신성한 권위와 기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2절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로를 위해 애가를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애가는 슬픔과 애도의 노래로 앞으로 두로에게 닥칠 재앙을 암시합니다. 3절은 두로는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섬나라들과 무역을 하는 중요한 상업 중심이었습니다. 두로는 스스로를 온전히 아름답다 자부하며 이는 그들의 자만을 번영합니다. 에스겔
4절부터 6절까지예요. 내 경계가 바다 가운데 있구나.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스닛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내 돛대를 만들었으며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깃딤섬 황양목과 상아로 꾸며 간판을 만들었도다. 에스겔 27장 4절 말씀은 두로의 경계는 바닷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는 두로가 해상무역을 통해 번영한 것을 의미합니다. 너를 지은 자는 두로의 번영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27장 5절입니다. 두로의 배가 스닛의 잣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스닛은 고대의 유명한 목재산지로 이는 두로의 배가 매우 견고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6절입니다. 두로의 배노는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졌고 간판은 깃딤섬의 황양목으로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는 두로의 배가 최고의 재료로 만들어진 매우 고급스럽고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에스겔 27장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내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의 섬들에게서 난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7절 두로의 돛은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만들어졌고 깃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섬들에서 가져온 청색과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두로가 최고급 재료로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꾸몄음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에스겔 27장 7절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27장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깊이 새겨보고자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본래 두로라는 고대 도시의 부와 번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그 당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세계 각국과 교류하며 화려한 재화를 거래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두로의 배는 이집트의 수놓은 배와 엘리사 섬들의 청색 자색 옷감으로 꾸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화려한 장식은 두로의 자부심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 속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에스겔 27장 7절에서 두로의 배는 고급스러운 자재로 만들어진 돛과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로가 자신들의 힘과 번영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즉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깃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깃발을 높이 세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라입니다. 두루의 배가 이집트의 수놓은 배와 엘리사 섬들의 청색 자색 옷감으로 꾸며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그리고 누리시기를 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나라들과 교류하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27장 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중심에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의 주요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그의 삶과 예언은 주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고한 예언자였으며 그의 예언과 메시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입니다. 출생과 초기 생애를 살펴보면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후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아나도드시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출생 배경은 그가 제사장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소명과 초기 사역입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예언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과 1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못해서 예언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소명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입니다.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치세 동안 활동했습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요시야 왕 주전 640년에서 609년의 계획 운동 시기부터 시드기야 왕 주전 597년에서 586년의 통치 기간 그리고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시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으며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사역과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요 메시지는 유다 왕국을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철학에 들어서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침략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보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유다 백성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난과 박해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으로 인해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는 종종 백성들과 지도자들로부터 거부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에는 그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께 절망하고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에는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나와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의 맹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장 12절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의 전체 사역과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할 뿐 아니라 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킨 바벨론의 심판도 예언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모든 민족에게 대한 공평하게 이루어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생애와 사역은 그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 당시와 현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며입니다. 깃발을 세우고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수비를 굳게 하라.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벽을 배치하라.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하신 말씀을 정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시행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 12절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군대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전투 중 깃발은 군대 위치를 표시하고 군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집결할 장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표명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깃발을 세운다는 첫 단계는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수비를 굳게 하라고 합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인 방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방어를 철저히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과 18절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괴체에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계책에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거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벽을 배치하라. 예레미야는 또한 파수꾼을 세우고 방비병을 배치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서 서로를 지키고 돌봐야 함을 의미합니다. 파수꾼은 적의 접근을 경고하고 방비병은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로 돕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돕고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주민에게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그가 말한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치 않으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서 51장 12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영적 방어를 철저히 하며 서로를 지키고 돌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깃발의 의미입니다. 먼저 깃발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깃발은 특정 집단이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그 집단의 정체성과 가치를 나타냅니다. 전쟁터에서는 군대의 위치와 방향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승리와 단결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깃발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성경에서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이라고 선언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깃발은 고대부터 군사적, 사회적, 종교적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부대의 위치를 표시하고 군인들에게 용기와 단결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단결을 나타내며 종교적으로는 신앙과 경외의 대상으로 상징했습니다. 깃발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상징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5절은 여호와의 시입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토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토의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시라고 불렀습니다. 리시는 히브리어로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리시라고 하는 이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깃발, 즉 우리의 승리와 보호자라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도우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깃발로 삼아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 아닌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깃발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 여기서도 여호와가 깃발로 언급이 됩니다. 이날에 이새의 뿌리가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나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가 서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나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메시아의 예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을 위한 깃발로 서실 것을 예고합니다. 여기서 깃발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온 세상에 선포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한 깃발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가르침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생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깃발이신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승리의 확신입니다. 깃발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승리의 원천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을 만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은 단지 물리적인 전투에서의 승리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 절망과 두려움에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우리에게 깃발이 되신다면, 여호와가 우리에게 깃발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깃발은 단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모든 차이를 넘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깃발은 인도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전쟁터에서 군대는 깃발을 보고 움직이며 깃발을 통해 지휘관의 명령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는 우리가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광야를 헤매기도 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상에서의 적용입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기도와 묵상입니다. 기도와 묵상은 우리가 여호와를 깃발로 삼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등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자, 예배와 찬양은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인정합니다. 정기적인 예배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상회에서의 적용과 공동체의 연대입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입니다. 성경 공부와 교육은 여호와를 깃발로 삼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또 선교와 봉사입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선교와 봉사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승리를 얻고 하나됨을 이루며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를 깃발로 삼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우리의 깃발로 삼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시편 60편 4절 들어가기 전에 묵상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은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라는 제목이 주어진 설교나 성경 공부를 위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60편 전체 맥락과 4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의 시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배경입니다. 시편 60편은 다윗이 시리아와 에돔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적 패배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내용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다윗은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서 회복을 간청합니다. 이는 다윗의 깊은 절망과 동시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60편 2절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갈라진 틈을 기우소서 그것이 흔들리나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갈라지게 하신 것을 묘사합니다. 이는 전쟁의 혼란과 불안정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갈라진 틈을 기우시기를 간청하며 안정과 평화를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운 일을 보이시고 우리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사 비틀거리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 번째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려움을 겪고 하셨음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고통과 혼란을 상징하며 백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은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윗은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네 번째 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깃발은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위해 이 깃발을 달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의 근원이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60편 4절까지의 내용은
다윗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간구하는 마음을 잘 나타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깃발, 즉 진리와 승리를 상징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60편 4절 주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60편 4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주어진 깃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깃발의 의미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깃발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깃발은 전쟁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군대는 깃발을 통해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군사들이 어디로 행해야 하는지, 어떤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깃발은 소속감과 정체성을 나타내며 그 깃발 아래 모이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깃발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따르고 믿어야 할 진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깃발을 주셔서 우리가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진리를 위한 깃발입니다.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위한 깃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표준을 제시하며 우리가 세상의 거짓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8장 35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깃발을 따라 나아가는 삶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받은 우리는 그 깃발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깃발을 든 우리는 세상의 거짓과 악에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깃발 아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진리의 깃발 아래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60편 4절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깃발의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항상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잘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에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깃발을 들고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깃발 아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서로를 격려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깃발을 높이 들고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